좋은 일 하시죠? 자, 이제 배로 맛있는 음식 만들어 보겠습니다. 배를 채썰어 무치면 아삭아삭한 게 입맛 제대로 당기고요. 또 배하면 육회를 빼놓을 수 없죠? 시원한 배와 함께 먹으면 맛도 좋고 소화를 도와 찰떡 궁합입니다. 배나무 바다에 배 음식이 배 터지게 차려졌습니다. 진짜는 배 터지겠네요. 아니 어떻게 배로 작품을 만드셨어요? 그러게, 제가 이렇게 배로 많은 음식을 만들 줄 몰랐어요, 저도. 아, 겸손하셔라. 뭐부터 좀 먹어볼까요, 우리? 아, 배전도 맛있을 거고요. 배 동치미가 시원하게 익었습니다. 절인 배추에 쪽파, 미나리, 파프리카 등을 넣어 김밥처럼 말아주고요. 중심을 파낸 배 속에 말아놓은 배추를 넣어 4에서 5일 정도 숙성시키면요. 시원하면서도 깔끔한 배동치미가 됩니다. 아니,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? 예쁘죠, 참? 배도 부쳐요? 오, 그렇습니다. 전 빠질 수 없죠. 노릇노릇 부쳐놓은 배전, 그 맛 궁금합니다. 아,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. 배전? 아니, 어떻게 배가 아삭아삭한 게 살아있어요. 부쳐냈는데도. 이게 그냥 먹어도 아삭아삭한데 기름에 튀겨도 아삭아삭함이 그대로 있습니다. 그래요? 네, 저는 다 맛있어요. 부부의 사랑만큼이나 달콤한 배로 만든 또 다른 음식, 바로 백깍두기입니다. 네, 뭐 이거는... 진짜 맛있게 드시네요. 아, 진짜 맛있는데 무인 줄 알았는데 무가 아니고 배로 만들었는데 달짝지근한 게 아유, 밥하고 먹어도 진짜 기가 막히겠는데. 저희 친구들한테 배깍두기를 제가 선물을 해서 줬는데 친구들이 이 무가 아니라 배네? 너무 맛있다고 전부 다들 그러더라고요. KBS